그 능력을 가지는 데 투자해서 능력을 가지는 내가 되면 그러면 인생에서 나 스스로의 행복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의 행복도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절대로 추락시키지 않습니다. 인간은 다양한 외부의 것들을 오감으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오감을 경험한 걸 뇌로 전달 후 이해, 판단 처리하는 부분, 판단 처리하는 부분에서 모든 걸 다 똑같은 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게 과학적으로 알려져 있죠. 무슨 뜻이냐? 다른 실사학적으로 적용되게 시작한 게 교육학입니다. 교육학에서 어린 아이들한테 어학을 학습시킬 때 요즘에 태블릿 PC 또는 영상통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과 비교를 했을 때 사람 대 사람과의 직접 교육, 직접 대면 교육과의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식의 차이가 있었다? 이런 순서도의 효율 차이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태블릿 PC로 공부를 많이 시켜도 선생님한테 직접 영어를 교실에서 배우는 거는 어마어마한 언어 교육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웃긴 건 태블릿 화면에도 사람 얼굴이 보이긴 보이는 거죠. 태블릿 PC 화면에 사람 얼굴과 음성이 똑같이 보여도 영상 속에서의 사람 얼굴 목소리와 실제 사람 얼굴과 목소리도 뇌는 다르게 효율 처리한다는 거죠.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태블릿 PC보다는 그나마라도 뭐가 좋다? 실시간 영상 통화. 요즘 얘기하는 화상 영어가 훨씬 더 교육 효과가 높은 거죠. 왜? 이쪽이 실제 사람과의 더 근접한 방식이니. 왜냐?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니. 이건 그냥 일방적으로 올려진 교육 자료를 아이들이 그냥 지연 방식으로 보는 거고, 이건 상대방과 실시간으로 화면으로 통화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직접 사람 대 사람으로 교육하는 것과 가장 근사치의 효율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압도적인 언어 교육의 효과를 발휘하는 것보다 페이스 투 페이스, 사람이 면대면으로 직접 보고 오감으로 경험하면서 언어 교육을 받는 게 가장 효과가 좋다는 게 그런 식의 뇌과학 효과를 교육학적으로 연결 접목한 결과가 됩니다. 이해 되셨죠? 그래서 여기서 그 유명한 5미터 차원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는 그냥 5미터 안에 뭐가 보인다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께서 그냥 뭐가 보이는데요? 그냥 보이는 거 아니에요? 보이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공간을 그냥 그 공간 자체를 세상, 사회, 내 인생 그 자체로 제가 그 좁은 공간 자체. 근데 여기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순서도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아닌 걸 제가 이렇게 비교해 볼까요? 사람과 풍경이라고 제가 이해를 해 볼게요. 여기에 뇌가 인식하는 중요도와 효율도의 순서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장 후진 게 우리가 직접 봤어요. 그렇지만 뇌가 실제로 봤다 또는 있다, 맞다, 사실이다 이렇게 인지하는 처리 효율 중 뭐가 제일 낫냐면 온라인에서의 풍경이 제일 낫습니다. 이게 제일 낫죠.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그냥 순서를 해봅시다. 풍경, 사람, 서사 이런 순서로 효율도가 높아요. 이해 되셨어요? 풍경, 사람, 서사 이 순서대로 이쪽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뇌가 진짜다, 살아있다,
맞다, 내가 본 게 맞다, 이렇게 뇌가 최루 효율을 공감을 더 합니다. 체감도가 더 높다는 뜻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걸 온라인에서 본 거냐, 오프라인에서 본 거냐의 차이란 뜻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온라인 풍경, 온라인 풍경, 온라인 사람, 온라인 서사, 이런 순서가 되는 거죠. 그럼 밑엔 당연히 오프라인, 풍경, 사람, 서사, 이렇게 되겠죠. 예, 요런 순서가 됩니다. 지금 여기 사람 보이죠? 여기 사람 보이죠? 요 사람 보이는데 지금 이게 온라인상에서의 사람을 본 거잖아요. 온라인 사람, 뒤에 보면 여기 풍경도 있죠? 이런 풍경. 우리 뇌는 이렇게 보여주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풍경보다, 이 풍경보다 이 사람에게 더 눈길이 가고요. 이 사람에게 더 눈길이 가고 이 사람을 더 높게 기억하고 실제로 이런 사람을 봤다,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런 걸 경험했다라는 체감을 사람에게서 더 느낀다는 뜻입니다. 이해 되셨죠? 근데 여기서 하나만 다릅니다. 여기서 순서가 사실은 이렇게 됩니다. 온라인 풍경이 제일 체감도가 낮고 그 다음에 온라인 사람이고 원래는 온라인 서사야 되는데 오프라인 풍경으로 넘어갑니다. 무슨 뜻이냐? 서사가 그만큼 강력한 힘이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 여긴 실제로 봤어. 어떤 풍경을 우리가 예를 들어왔고요. 여기 바닷가를 진짜 가서 이 바닷가를 봤어. 그럼 오프라인 풍경을 본 거잖아요. 그렇죠? 오프라인 풍경을 봤어. 이걸 다른 식으로 해볼게요. 아까 사진 올려주죠. 자, 여러분들이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레지던스를 오프라인 가서 직접 봐서 친구 집. 친구가 여기 사는 남자랑 결혼했대. 그래서 이 롯데월드타워 건물도 직접 보고 이 집안에 들어가서 건물도 직접 다 봤어. 오프라인으로 이 집안 풍경을 다 봤어요. 예? 근데도 이거보다 뭐가 더 세다? 우리 뇌. 우리가 온라인에서 본 서사. 어떤 거? 이런 게 더 셉니다. 아셨어요? 무섭죠? 우리가 이건 실제로 존재하는 거, 허구가 아니야. 이건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로 존재하는 거고, 그걸 또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걸 우리가 실제로 가서 봤어. 근데도 사실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걸 실제로 본 것도 아니고, 그냥 가상 현실에서의 어떤 스토리를 보고 들었을 뿐이야. 그래도 우리 뇌에선 이걸 더 강력하게 실제로 존재한다, 실제로 경험했다, 이렇게 체감 처리합니다. 이해 되셨죠? 그러면 왜 그렇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왜 그때 이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넓은 공간에서 전후 좌우 아주 엄청나게 벽도 없고 나무도 없고 뻥 뚫린 들판 같은 데서 아이 때 엄마하고 아장아장 걷다가 손붙잡고 걷다가 아이 때는 엄마가 전부니까 저기 뭐가 무슨 토끼 같은 게 보여서 이렇게
이렇게 가고 싶은데 엄마 손을 놓으면 불안하고 토끼도 만져보고 싶고 해서 엄마 한번 쳐다보고 토끼 한번 쳐다봤다가 드디어 용기를 내서 엄마 손을 놓고 이렇게 뒤뚱뒤뚱 걸어서 토끼로 가려고 하다가 중간에 불안해지면 어떻게 해요? 뒤를 돌아보죠. 그럼 어때? 엄마가 보여. 엄마가 보인다는 게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아이 눈에 엄마가 보인다란 건 도대체 무슨, 뇌 쪽으로는 무슨 뜻이죠? 엄마가 실제로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있다! 그리고 그 엄마를 내가 경험했다. 실제로 엄마가 있는 걸 내가 실제로 경험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란 어떤 존재인가? 엄마와 나와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이런 식의 개념적 추론, 상상이 필요가 없습니다. 서사가 필요가 없어. 왜? 엄마가 보이잖아. 아시겠어요? 엄마가 보이기 때문에 엄마 지금 엄마가 내 눈엔 보이지 않지만 나에겐 엄마가 있다. 엄마는 나를 사랑하신다. 엄마는 나를 버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엄마가 나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나는 엄마와 연결이 끊어지거나 버림받은 것이 아니다와 같은 어떤 개념적 추론 상상에 서사가 필요가 없다고. 왜? 뻥 뚫린 공간에서 그저 보이면 엄마가 있다. 엄마와 연결되어 있다. 끝. 그래서 과거의 원시시대일수록 이렇게 실외활동을 많이 해서 모든 게 다 눈에 보이고 들리는 공간 안에서 살 때는 그런 식의 개념, 상상, 서사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 5부입니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점점 더 인간이 문명화 시대를 살면서 실내 좁은 공간에 살게 되니까 이제는 거의 웬만한 것들이 우리 안 보여. 여러분 직장 다니죠? 여러분 회사 다니신 분도 직장 다니잖아요. 직장이 보여요? 학교 보여요? 친구 보여요?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어? 당신이 직장이 보이는데 살면 당신도 잘 사는 사람이야. 안 보인단 말. 아니 5미터 공간이 우리가 사는 보이는 공간의 전부야. 이것도 이거 33평짜리 원룸이어야나 가능한 거라서 여러분들 여러분 방 한 개가 33평인 사람들 없잖아. 그러니까 다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직장이 안 보이면 엄마 나 직장 잘린 것 같아요. 직장이 안 보여. 아버지 학교가 안 보여. 나 학교 퇴학 당했나 봐요. 친구가 안 보여. 친구들이 날 버리고 떠났나 봐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왜? 현대는 이렇게 좁은 실내 활동에서 좁은 차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뭘로 해? 추론, 개념, 상상에 서사로 메꾼다. 그래서 우리조차도 생전과도 뭐 자주 만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는 서로 무슨 사이다. 우린 서로 좋아하고 있다. 우린 서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인생에 커다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한 방향을 향해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이다. 어떻게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서사의 능력 때문에. 그래서 현대인에게 이 서사의 능력과 인간 진화에 의해서 이 서사, 즉 인간의 상상의 능력이라는 건 절대적인 겁니다. 인간은 그래서 진화상에서 좁은 실내 활동을 계속하면서 이런 무한한 서사적 능력을 자꾸만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타인의 스토리, 쓰잘데기 없는 타인의 스토리를 탐닉하는데 돈과 시간을 쓰는 겁니다. 뭐 반지의 제화. 무슨 뭐 미드, 넷플릭스, SNS, 유튜브. 왜 자꾸 이런 데 보는데 사실 아니 그딴 유튜브 본다고 내 인생에 뭐가 도움이 되고 이거 다 허구잖아. 용이 어딨어. 근데 우리가 왜 본다? 뇌가 그렇게 돼 있어서.
뇌가 우리가 느끼는 실제로 존재하는 세상이다.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세상을 실제로 경험했다. 그게 어느 중심으로 발달이 되니까 이 서사 중심으로 발달이 돼. 그래서 우리가 그게 내 서사든 남의 서사든 관계없이 쓸데없이 타인의 스토리, 문화 컨텐츠의 스토리를 쓰는데 우리의 돈과 시간을 허비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얼마나 이게 서사가 강력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순서가 온라인 풍경, 온라인 사람, 그 다음이 온라인이 아니고 황당하게도 오프라인 풍경, 그 다음이 온라인 서사, 그 다음부터야 오프라인 풍경, 오프라인 사람, 이렇게 순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여기서 요 뒤에서 아주 재밌고 정말 뇌각적으로 신기한 현상이 있습니다. 당신 남편이, 당신 부인이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가서 아, 그 아파트 너무 좋더라. 뷰가 정말 끝내주더라. 이렇게 하면서 실망을 해. 이게 뭐라고요? 실제로 존재하는 아파트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아파트를 심지어 가서 실제로 가서 봤어. 근데 너무 좋았어. 그리고 집에 와서 실제로 존재하는 자기 집, 신혼집과 비교를 해보니 실제로 자기 집이 열나 역같아. 그럴 수 있죠? 친구의 집 신혼집 갔는데 친구 신혼집은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인데 거기 그 아파트는 실제로 존재하는 아파트고 거기 실제로 가서 봤어. 너무 좋았어. 이거 경험도 다 너무 좋았던 경험도 실제하는 거야. 근데 집에 돌아와서 실제로 존재하는 신혼집과 비교를 해보니까 실제로 우리 집이 훨씬 역같아. 그러면 이 상대 비교적 박탈감을 막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어때요? 실제로 너무 좋은 집을 받고 내 집하고 실제로 비교해보니까 내 집이 너무 나빠. 이걸 어떻게 이 상대적 박탈감을 막아낼 수 있죠? 이거 여러분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순서가 있죠. 시그니엘은 기껏해야 요 3단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3단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당신이 그 사람한테 행복과 만족을 주는 사람이라면 그런 당신은 그 당신의 사람에게 온라인상에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오프라인 안에서 존재하는 당신이고 실제로 오프라인에서의 실제 경험을 당신 사람한테 주고 있는 거죠. 그럼 단계가 몇 단계예요? 3단계야 5단계의 사람이죠. 실제 오프 풍경에서 아무리 역같은 상대 비교적 박탈감을 느껴도 오프적 사람에게서의 경험을 받으면 이게 상쇄됩니다. 더 황당한 거 말씀드릴까요? 당신이 시그니엘 아파트를 뭉개줄 만큼의 어떤 매력이나 능력이나 미모라든가 이런 걸 가진 사람이 아니야. 불행히도 네? 당신의 미모가 시그니엘급이 아니야. 당신의 능력이 시그니엘급이 아니야. 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직 하나가 남았어요. 맨 끝하나. 오프라인 서서. 당신이 실제로 당신 사람에게 여보, 아니야. 우리가 더 행복해. 생각해봐. 그래서 이렇잖아. 저래서 저렇잖아. 그래서 우리가 더 행복한 거야. 이렇게 얘기해서 이 서사를 들려주잖아요. 이걸 할 수 있으면 당신이 이걸 박살낼 수 있어요. 왜? 고작 3단계와 6단계에 되고 있는데 두 배 차이야. 두 배. 이걸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
왜냐? 그게 말이 돼요? 실제로 시그니엘 아파트는 실제로 존재하는 거고 내가 그걸 실제로 봤고 우리 신혼 비교하면 실제로 우리 집이 훨씬 후지고 작고 열악한데 어떻게 이걸 행복이라고 우길 수가 있어요. 플러스 설령 내 남편이 우린 이래서 행복하잖아 라고 어떤 서사적 설명을 해서 그게 납득이 간다고 해도 그건 그저 말 나부랭이이잖아. 그게 그건 그냥 말일 뿐이라고요. 존재, 실제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보이는 것도 만지는 것도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그저 말뿐인데 실제 아파트와 허구의 말이 어떻게 이런 구조가 된다는 겁니까? 심지어 두 배 차이로 실제 시그니엘 아파트보다 너의 말이 두 배의 효과를 가진다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거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실외 환경에서 살 때와 실내 환경에 살 때 뇌 자체가 진화로 바뀌었다. 그래서 넓은 걸 실제로 봐도 그게 우리 뇌 속에 그대로 통째로 다 들어오지 못한다. 우린 넓어도 좁아도 늘 5m 내외 공간만을 체감 인식할 뿐이며 나머지는 서사적 상상으로 인식한다. 거기서 실제로 존재하는 넓이와 무관한 존재는 딱 하나뿐이다. 뭐다? 사람. 그 사람이 나한테 말을 했잖아. 그저 우리들은 그걸 말뿐이라고 하지만 말이 실제로 들렸잖아. 그것도 사람이 말을 했지. 서사의 스토리.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닌데요, 교수님. 저는 이런 시그니엘,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탈면 행복한데요 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인간이 아닌데요. 저는 파충류의 뇌를 가졌는데요. 저는 도마뱀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습니다. 왜냐? 인간의 뇌는 우리가 요트를 가졌든 아파트를 가졌든 뭘 가졌든 그만한 공간적 체감을 머릿속에 넣지 못한다고 애초부터 이 좁은 공간밖에 못 넣어요. 그러니까 그 외 나머지는 뭘로 채워야 된다? 사람과 연결된 서사의 스토리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뭐야? 인간은 그 관계선상의 스토리 또는 말의 이야기에서의 행복으로 채워냅니다. 당신이 당신과 함께 사는 사람을 어떤 스토리적 맥락과 당신의 이야기로 행복하다는 서사의 맥락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당신은 시그니엘 아파트와 요트와 그랜드 캐년을 다 갖고 있고 그걸 상대방한테 경험시켜 주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게 정확하게 두 배가 더 효과가 좋습니다. 왜 황당하게도 우리는 왜 행복한가? 우리가 행복한 것이 맞는가라는 그 이유적 서사가 와닿을 때 우리 행복합니다. 딱 어떻게 된다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뭐라고요? 그게 서사예요. 이유, 연유, 서사, 맥락.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서의 그 이해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그 능력이 그렇게까지 대단하고 엄청난 건지를 몰라서 노력을 안 하고 투자를 안 해서 개발을 안 한 게 뭐냐면 바로 화술 능력, 그 중에서도 스토리텔링 능력입니다. 인간은 행복한 걸 경험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 인간이 아닙니다. 애초에 인간은 진화상으로 그렇게 진화되어 있지 못해요. 인간은 나는 행복한가? 라는 질문에 왜? 이래서 요래서 요렇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는 납득되고 체감되는 서사를 가질 때만 행복해집니다. 그냥 돈 주고 그냥 요트 주고 그냥 비싼 거 주고 그냥 명품 준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라면 이 세상 모든 부자들은 자살하면 안 되고 연예인들 자살하면 안 돼요. 자살이 왜 하는 건 줄 아세요? 무조건 물리적으로 불행하고 상대비교적으로 불행한 물리적 상태에 놓였기 때문에 자살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과연 행복한가? 나에게 인생을 더 살아가야 될 긍정적 의미가 있는가? 내가 인생을 더 살아가야 되는 더 희망적 스토리를 가질 수 있는가란 부분에서 그 서사적 맥락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자살을 한 겁니다. 이게 원래 예술 깡패의 길로 가던 진도 중에 중간에 특가한 거잖아요. 예술이 뭔 줄 아세요? 그걸 제시한 그 의미, 그 이유, 그 서사, 그 배경을 제공하는 게 예술입니다. 자기 주변에 사람도 없고 그 사람과 함께 채워내는 행복한 서사의 컨텐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야 나 좋은 사람이니? 야 나 멋진 사람이니? 야 나 잘 살고 있어? 야 이렇게 사는 거 살아볼 만하냐? 야 오늘 어땠어? 이렇게 물어볼 때 자기도 납득이 안 돼. 그렇지. 자기도 자기가 멋진 사람 같지 않고 자기의 오늘이 충만하게 느껴지지 않고 자기 사는 게 안 행복해. 존재하지 않는 신규로만 쫓는 거야. 근데 이건 어떤 오프라인상에 존재하는 거든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거든 실제로 존재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이런 서사로 채워내는 게 중요해. 그게 스스로 납득이 돼야 되는 거야. 납득. 너도 납득이 안 되면서 왜 남을 붙들고 자빠졌니? 놔줘야지. 안 그래요? 너 만나서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서사도 없으면서 왜 누군가를 네 옆에서 네 시다바리로 남의 청춘을 갉으면서 나랑 결혼해줘, 나랑 결혼해줘, 나랑 만나줘. 왜 그러고 있냐고. 놔줘야지. 그쵸? 그 서사가 없는 거야, 다들. 그 서사를 가지는 게 이 총 6단계에서 가장 끝판왕이다. 당신은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고 오프라인의 사람이고 오프라인의 사람으로서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오프라인 서사로서 그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시그니엘, 요트를 가진 것보다 더 가득 채워줄 수 있다. 인생은 그걸로 채워지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는 데 투자해서 그 서사의 능력을 가지는 내가 되면 그러면 인생에서 나 스스로의 행복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의 행복도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절대로 추락시키지 않습니다.